네,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배우 신인경 씨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2016년 종합소득세를 비롯해서 7억 9천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신은경 씨. 마지막으로 지난달 26일 밀린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회생 절차란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을 경우 나머지를 변제해 줌으로써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반 채무가 아닌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의 경우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면제하지는 않는데요. 요새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다만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유예해 주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지난주 수요일 신 씨의 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인 수원지방법원은 3년간 세금 납부를 유예해 주는 대신 채무 변제 계획을 세워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또한 1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know, 가수 이지연 씨가 미국 CNN을 통해 평양냉면을 소개했군요. 지난 27일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만찬 메뉴로 등장해서 해외 언론에 큰 관심을 받은 평양냉면.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공수해온 사실 때문에 더 화제가 됐죠. CNN은 이번 회담을 국수 외교로 표현하며 현지에서 요리사로 활약 중인 이지연 씨를 초청해 평양냉면을 소개했습니다. The Pyongyang naengmyeon is so popular, especially in summertime, because it's very nutritious. That's right. 이날 이지연 씨 자신의 조부모가 한국 전쟁 당시 이산 가족이 된 사연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무척 감동적이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There's so many people separated, lost their family members during Korean War. So this is a huge, huge things for Korean people. 80년대 하이틴 스타로 큰 사랑을 받았던 이지연 씨. 이후 미국에서 요리사로 일하며 한국 음식을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을 알리는 이지연 씨의 모습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대세 아이돌 워너원이 개그 콘서트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가장 먼저 관객들의 환호를 자아낸 멤버 워너원의 막내 이대휘 씨. 요즘엔 나 같은 연하남이 대세라고. 올라옵쇼 코너에 출연해서 2배속 나야나 댄스로 화려한 춤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앞으로 한번 나와봐. 뒤를 이어 비둘기 마술단 코너에 출연한 윤지성 씨. 자, 여기 있는 우리 지성 씨를 마술사 권재관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술사 네, 권재관입니다. 성대모사와 코믹 댄스로 숨겨왔던 개그 본능을 발휘하며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성운 씨, 강유미 씨와 호흡을 맞춰 커플 연기를 펼쳤는데요. 아, 결혼 안 돼. 뭐? 안 된다고? 결혼. 왜? 너는 우리 엄마 나이 차이 별로. 뭐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너무해. 헤어져. 나 아, 이미 잠깐만. 나 삐졌어. 아잉. 네, 강력한 애교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네요. 주말 밤을 웃음으로 가득 채운 다재다능한 워너원 멤버들. 자, 그리고 일요일 밤을 책임지는 개그 콘서트. 이번 주에는 어떤 웃음을 안겨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제가 수트라고 소개했죠? 아닙니다. 슈츠였습니다. 재벌 2세 박준표의 함정에 빠져 마약 판매상으로 오해를 받고 도망치던 연우. 우연히 국내 최고 로펌 단앤한의 면접장에 들어가네요. 하지만 곧 자신을 쫓던 경찰에게 발각되는데요. 모든 걸 포기하려던 그 순간
그런 연우가 흥미롭다는 듯 관심을 보이는 강앤함의 수석 변호사 장동건 아니 최강석 본 거 아니야? 지금부터 너라는 의뢰인을 변호해 보라고? 친구라는 게 무고한 모함일 수도 있습니다. 즉 형법 156조 무고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굿. 합격. 예? 천재적인 기억력과 순발력으로 경찰을 따돌리며 가까스로 기회를 잡은 연우. 하지만 다음 날 곧바로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넌 꿈꾼 거고 난 잠시 착각한 거야. 경찰 앞에서 제 잘못을 눈감아 준 것도 또 저를 보고 여기까지 데려온 것도 제가 아니라 변호사님이세요. 말 잘하네요. 논리적인 협박으로 위기를 모면한 연우. 본격적으로 가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척했어? 환상의 호흡으로 사건을 척척 해결해 나가는 강석과 연우. 하지만 사내 성희롱 사건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습니다. 결국 이게 다 제 잘못이라는 건가요? 아니요, 제 말은 그런 게 아니라. 됐고요. 저 증언 안 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약 밀매 조직에 쫓기는 신세가 된 연우. 과연 어떤 기질을 발휘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이번 주 수요일도 슈츠 기대해 주세요. 이대로 두자. 임신해 있는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례? 너무나 수고했다는? 그러한 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어서 마음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창문에다 붙일까? 네, 곧 두 아이의 아빠가 되는 봉태규 씨가 아내를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귀엽네. 귀엽다고? 지금 엄마가 오잖아. 아빠가 엄마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이벤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 도와줘야 돼. 알았지? 응. 엄마 궁금할 거 아니야. 시하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를 뭐 적극적으로 돕는데요. 첫 번째 선물은 아내가 없이 아들 시하와 함께 보낸 2박 3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입니다. 아이고 예뻐라. 완전 귀엽네. 이벤트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짜잔 선물. 아 진짜? 이거 시아가 주는 거야? 오, 너무 예쁘다. 나 계속 기다려. 짜잔. 어때? 토끼? 봐봐, 커플룩이야, 쓰리보. 아 진짜 그러네. 어, 시아랑 나랑 커플로 이렇게 3봉이까지 준비했어, 파란색. 너무 예쁘다, 아주 마음에 들어. 그리고 5월달에 태어나니까 꽃부터 가족 커플룩, 반지 모양 손잡이 머그잔까지 준비했네요. 이게 뭐야? 한방 웃음을 지으며 행복해하는 아내. 당신이 오니까 훨씬 완전체 느낌이 있다. 있지. 어머나! 아니, 뭔가 포석포석해졌어. 이벤트 덕분인지 가족의 사랑이 더욱더 단단해진 느낌이네요. 어머나! 봉태규 씨 가족의 행복한 일상, 이번 주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승화의 연애수첩이었습니다.